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요즘 성능이 좋은 디지털 충전기들이 많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RC를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울트라 파워라던가 아니면 ISDT 같은 그런 충전기 브랜드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국민 충전기 B6로 유명한 SkyRC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저도 SkyRC에서 나온 T100과 T200 충전기를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죠. 오늘은 SkyRC에서 국민 충전기 B6의 후속작으로 출시된 B6 네오 충전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기존의 B6 충전기가 거의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였던 거에 비해서 새 충전기는 약간 장난감 느낌이 들 정도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진짜 무슨 좀 장난감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출력은 무려 200W입니다. 국민 충전기 B6가 80W였던 거에 비해서 거의 한 2.5배 정도 높아진 출력이죠. 여러분, 200W면 이론상 11.1V 2200mAh 배터리를 거의 7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22.2V 1300mAh 배터리라면 거의 한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죠. 물론 배터리도 그리고 물론 배터리랑 파워 서플라이가 그 정도의 성능을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필드에 나가서 충전할 때는 여분의 배터리가 좀 적더라도 충분히 충전하면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자체도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은 스티로폼 그리고 충전기 설명서가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장난감 같은 디자인의 충전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색깔이 본사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 정도 색깔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요 색깔 하나만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수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재고 관리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겠죠. 좌측편에는 입력 단자가 있고 우측편에는 출력 단자가 있는데 출력 단자는 XT60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잭이 XT60잭이죠. 그래서 자기 배터리가 XT60잭이 아니라면은 이런 변환 잭이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밸런스 단자가 있어요. 충전기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전기 좌측편에 입력 단자에다가 어댑터나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 연결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또 XT60잭이 있고 그리고 USB-C 단자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SB-C 단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어댑터를 쓸 수가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전에 우리 국민 충전기 이런 거 사용을 할 때는 충전기 자체의 크기도 문제지만은 어댑터도 이따만한 거를 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USB-C 타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어댑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좀 간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W짜리 작은 어댑터부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댑터가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랑 어댑터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또 전선도 길게 해서 이렇게 꼽아야 되고 이런데 요 조그만한 어댑터 요런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USB-C 타입이기 때문에 C 타입 USB 케이블 따로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반대쪽을 USB-C 타입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다가 어댑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이 액정이 이렇게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자, 메인 화면에서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위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고 또 다시 한번 누르면은 USB-C PD 인풋이라고 해서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요 파워 서플라이 어댑터의 출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꽂았던 건 요놈이었는데 요게 30W짜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여기 파워에 30W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은 이 USB-C 단자로 최대 80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런 조금 더큰 90W짜리 어댑터 요런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크다고는 해도 기존의 어댑터보다는 사이즈는 훨씬 작습니다. 자, 요런 어댑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출력 어댑터는 반드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요 얇은 케이블 가지고는 80W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곧 출력 어댑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파워가 90W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예 바로 뜨네요. 네, 하지만 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건 최대 80W이기 때문에 아마 80W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할 배터리는 11.1V 2200mAh 배터리입니다. 우리 아시 항공기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450급 헬기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규격이고, 측면에 보시면은 밸런스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네, 요 밸런스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마이너스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밸런스 케이블에 보면은 까만색 선이 있어요. 까만색 선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적힌 곳에 마이너스 케이블이 가게끔 요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오른쪽에 핀이 좀 남게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XD60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같이 꽂아줍니다. 이렇게 선 두 개를 다 꽂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일단 배터리 현재 전압이 이렇게 뜹니다. 11.47V라고 뜨네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은 배터리의 각 셀당 전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8V 정도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배터리 IR이라고 해서 내부 저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새 배터리는 원래 내부 저항이 좀 높게 나오니까 배터리는 5번 이상 사용을 하고 나서 내부 저항을 측정을 해보셔야 그나마 좀 맞는 저항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한번 걸어볼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충전기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배터리는 충전하는 도중에 언제라도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리포 세이프 백, 이런 충전 그 배터리 보관 팩에다가 넣어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별매니까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보관 팩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배터리가 혹시라도 터지더라도 안전하게 그렇게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배터리 타입, 리포, 지금 리튬 폴리머니까 리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자기가 사용하는 게 리튬 이온이면 여기서 리튬 이온, 리튬 철이면 리튬 철, 리튬 하이 볼테이지면 하이 볼테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배터리 종류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포. 밑에 내려서 배터리 셀은 자동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셀을 꽂았기 때문에 11.1V 연결이 되어 있고, 혹시 자기가 꽂은 배터리가 잘못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맞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 차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기가 밸런스 차지를 할 게 아니고 차지를 하게 되면은 요 밸런스 단자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차지인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밸런스 차지를 하세요. 배터리를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쓰겠다 그럴 때는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방전을 시키겠다 이럴 때는 디스차지를 하시면 되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 계열은 디스차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밸런스 차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컨디션 4.2V에서 만충, 그리고 차지 커런트 요것만 거의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 배터리가 2200mAh짜리 배터리면 여기에서 요 숫자를 2.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200mAh면 2.2로, 3000mAh면 3.0으로, 5000mAh면 5.0으로, 4500mAh면 4.5로, 이런 식으로 자기 배터리 용량에 맞춰서 요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이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충전이 되면서 오른쪽 밑에 이렇게 충전 중이라고 시간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현재 요만큼 충전이 되었다 라고 충전 용량이 표시가 되죠. 현재 배터리 전압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현재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충전을 하고 있는지, 2.2A로 충전하고 있다, 그리고 25W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11.1V 2200mAh짜리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25W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는 굳이 큰 거를 할 필요 없이 요 작은 어댑터를 쓰더라도 25W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충전 중에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각 셀당 전압을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그대로 놔두고 충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충전이 다 됐다고 알려줄 거예요. 자, 충전이 다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배터리도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스톱, 오케이. 배터리를 빼볼게요. 자, 지금 준비한 배터리는 6셀에 22.2V 5200mAh짜리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연결을 하려니까 단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연결을 하려면은
XT60잭으로 변환을 해주는 변환잭이 있어야 됩니다. 변환잭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밸런스 단자를 연결을 합니다. 밸런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자 연결을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6셀이라고 또 변경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 한번 누르면 리포 6셀 예, 밸런스 차지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설정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차지 커런트 요것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5200mAh 하니까 5.2A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스타트 눌러주시면 자 충전이 시작이 되고 자 요 암페어가 이제 5.2A까지 올라가겠죠. 암페어가 5.2A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 요쪽 USB-C 타입으로 들어오는 전력은 최대 80W가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74W를 소모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5.2A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예, 파워 서플라이가 지원하는 최대 출력까지 얘가 소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3.2A 요 정도의 속도로 충전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뒷면에 보시면 쿨링팬이 있는데 쿨링팬 같은 경우는 항상 풀 스피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열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돌아가고 또 열을 덜 받으면 좀 천천히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속도가 제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속도가 제어가 되는 게 조금 좀 희한해요. 그래서 빨리 돌 때가 저는 차라리 좀 더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돌고 있을 때는 좀 잉잉잉잉잉잉 이런 RPM을 이상하게 조절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오히려 소리가 거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빨리 돌아갈 때가 더 조용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자 충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용량 배터리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충전기 B6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기 자체의 최대 출력이 80W밖에 안 됩니다. 그 80W 충전기에서 80W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럼 충전기의 최대 출력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충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요. 결국 충전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이런 충전기의 상태 설명해 보면은 너무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라 그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죠.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충전기의 출력이 200W입니다. 충전기 출력이 200W인데 지금 충전을 70W, 80W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 최대 출력의 거의 한 3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는 비록 훨씬 작지만 이런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을 해도 충전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는다.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70W로 충전되고 있는 거는 요 USB-C로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약해서 70W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파워 서플라이를 걸어주면은 충전을 5.2A로 더 빠르게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일단 종료를 하고요. 자 지금 저는 요 6셀 5200mAh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4셀 5200mAh 배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입력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할 겁니다. 웃기죠? 4셀을 이용해서 6셀을 충전하는 겁니다.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4셀 배터리를 먼저 입력 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입력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충전기의 전원을 켜고 그리고 예, 출력 쪽 배터리를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6셀 5200mAh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충전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예, 6셀에 마찬가지로 5.2A로 충전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충전 용량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아까 전에는 3.2A까지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네, 5.2A까지 이렇게 충전 용량이 올라가고 와트도 120W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USB-C 타입으로는 최대 스펙상 80W까지 제가 근데 해보니까 70W까지 충전이 가능했고 XT60 단자를 이용하면은 더 고출력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만 조금 더 고용량의 충분히 큰 파워 서플라이가 있다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기는 충전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대신에 이런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6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더 전압이 낮은 4셀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4셀로 6셀을 충전을 할 수도 있더라. 예, 그런 신기한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충전 중에는 다시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각 셀당 전압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충전 중이 아닐 때는 뭐 셀당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충전을 종료를 하고
자, 충전기에서 전원을 완전히 빼보겠습니다. 모든 전기를 다 뺐을 때 이 상태에서 측면에 밸런스 잭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셀당 전압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별도의 셀 체커, 밸런스 체커 이런 게 없어도 셀당 배터리 전압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SkyRC의 신형 충전기 B6 네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작고 귀여우면서도 성능도 너무 좋아서 기존의 국민 충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아직은 가격이 좀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좀 대용량이라서 국민 충전기 스펙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좀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또 셀 체커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야외에서 쓰기도 좋은 그런 다용도 제품을 찾으신다면은 이 B6 네오 충전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